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파주 광탄면 신산리에 자리한 물관입니다. 만장산과 내화산 인근의 멋진 경관과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궁금증 가득 안고 만나보실까요? 대지면적 총 670제곱미터, 약 202평의 부지입니다. 토지의 좋은 조건은 일단 생활시설과 교통편을 봐야겠죠. 자, 먼저 본 매물에서 1km 이내에 대형마트와 시장, 은행, 면사무소를 비롯한 기본 편의시설들이 즐비합니다. 또한 신산초등학교와 광탄고등학교가 있어 교육에도 무리가 없는 입지죠. 생활과 학군이 튼튼히 받쳐주는 입지, 첫 번째 매력으로 챙길게요. 도로 접근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메리트입니다. 경기 북부와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56번 국도와 인접해 있는데요. 현재 이 국도가 재정비 확장 공사로 2015년 하반기 개통 예정에 있어 준공 후 더욱 빠르고 편리한 수도권 및 전국 이동이 가능해지게 돼요. 서울 서북부는 1시간이면 통과할 수 있고 서울 전역 1시간 반 거리이니 출퇴근 역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네요. 생활권이나 도로 여건을 볼 때 입지상으로는 두말 필요 없는 곳입니다.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릴게요. 본 물건이 자리한 곳은 파주시의 대표 산업단지인 인쇄 출판단지가 활성화된 곳으로 자족도시로서 자리매김한 튼튼한 지역이에요. 추후 더욱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한데요. 본 매물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운정신도시와 교화신도시가 있고 56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금릉지구와 금촌지구가 있어요.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입지하고 있는 곳은 향후 집가 가치 상승의 큰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국민대 파주 캠퍼스 예정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. 이 부지는 서울 캠퍼스의 6배에 달하는 규모의 특성화 부속고등학교, 글로벌 캠퍼스 등을 아우르는 곳으로 설립될 예정이라 인근 파급 효과까지 톡톡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. 당장의 생활 가치와 미래의 투자 가치까지 겸비한 이 물건 3억 6천만 원에 나왔습니다. 전화 2128-3838, 코드번호 214번으로 더욱 자세히 만나실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.